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유정입니다. 현재 제주를 중심으로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오늘 오후 기상조까지 더해지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져 서해안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해상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 전해상에 비가 옵니다. 물결은 최고 2에서 6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중부 먼바다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해상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3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